아이씨. 바탕화면 잠깐 갔다가 일꾼 나누기를 못했어. 이번엔 저그전입니다. 프로토스 대 저그전. 제가 프로토스 대 테란전을 올렸는데, 프로토스 대 저그전은 아직 올린 적이 없어. 예, 아까 전에 올린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프로토스 대 저그전 강의를 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 프로토스 초보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강의는요, 고수들이 보라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초보들이, 진짜 스타 말 그대로 초보들. 나는 스타 유즈맨만 했는데, 이제 좀 밀리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를 사실 접은 지가 한 10년이, 한 거의 뭐 5년 이상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다시 스타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리 한번 다 까먹었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복귀자. 복귀했는데 막상 까먹어서 초보가 되신 분들. 유즈맨만 하다가 이제 슬슬 시작해보겠다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이제 파일런이 완성됐죠? 저는 그 구파일런 갔어요. 구파일런. 구파일런 이제 완성되면 바로 앞마당에 달려가서 포지를 지어주세요. 사실 저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에 대한 앞마당 심시티를 모릅니다. 왜냐, 저도 프로토스는 주종족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하지만은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초보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초보들을 위한 영상에서 심시티 이런 거는 딱히 초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하게 이제 포지 완성되자마자 캐논. 저기 아까 어보로드 봤죠? 오버를 봤기 때문에 가로로 정찰을 가줍니다. 그냥 캐논 하나 지어주세요. 화면을 한 이쯤에 다시 이제 화면 지정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초보이시면 화면 지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정찰 가봐요. 저그전의 가장 좋은 점이 정찰을 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글링이 발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프로브가 저그 기지를 좀더 세밀하게 볼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오, 이거 좀더 살려줘도 됩니다. 한 1, 2초 더 본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지금쯤 이제 바로 예. 레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업을 안 찍고, 발업 찍을 가스를 레어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7 인구 꽉 차면은, 파일런 하나 건설해 주시고, 가스 올려주세요. 자, 저거 분명히 여기 이쪽에 알면은 스타팅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질럿 한 마리 찍어주고 앞마당 이제 완성되죠. 그러면은 앞마당에는 일꾼 한 다섯 마리만 보내주세요. 한 마리가 더 있기 때문에 다섯 마리만 보내도 되고요. 여기 이쪽으로 가보세요. 멀티가 없다면은 상대방이 여기 질러 한 마리 보내주시고, 없으면 이제 여기는 12시로 한번 가볼게요. 프로브를 질러 한 마리 저쪽으로 던져주시고, 프로브는 12시로 뛰어가 줍니다. 게이트 하나 올려주고 본진으로 쑥 올라가 주세요. 여기 해처리 지은 거 발견했죠? 저글링 오지게 뽑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안전하게 그냥 여기서 이제 저 저글링 떼거지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투 캐논 치우세요.
상대방 킬이 갔는데 히데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글링 올인은 아닐 거예요. 아슬아슬이 막았죠. 게이트웨이 안 깨집니다. 캐논이 있기 때문에. 깨진다 해도 저거가 손해요. 깨지면 다시 여기 지면 돼요. 이제 그거 커캐논이 아니라 이제 커세어를 찍어주시고 이제 프로버 이쪽에 팔 하나 더 지어줘요. 이제 본진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조금씩 늘려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아둔 하나 지어주고 아둔 지어주면서 이제 공 이런 먼저 눌러주세요. 일단 얘는 정찰 먼저 보내세요. 저 커세어 잡지 말고 두 번째 나오는 커세어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본진의 일꾼은 딱 여기까지만 뽑을게요. 지금도 게이트웨이. 자, 스파이어를 올렸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지어주시고 아군이 입구 막으시고요. 프로브 아까 나온 그냥 나옵시다. 아까 업그레이드 뚫어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돈댑니다. 싸움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세질럿들이에요. 그냥 브라움에게 실드 배터리 하나 또 지어주시던거나 아니면 뭐 해도 되고요. 이제 커세어 또 뽑아주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바로 눌러주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함을 다 대처했어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저걸리 그냥 올인이네 이 새끼가. 질러 지금 공유랩이라 저걸린 두 방에 죽여요. 발업 되면 이제 진출하면 돼요. 커세어도 공유랩 됐고 이제 드라곤 사업 찍어줍시다. 방위를 눌러주고 프로보 이제 다시 일시키러 갑시다. 아까 업그레이드 뚫어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돈댑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파일런이도 필요합니다. I'd be of service. 진출을 합시다. 공일업, 공일업 이제 거세어와 질럿 확장 깨요. 그냥 인구 떨어졌죠? 또 질럿 찍어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넥서스 때는 해처리 점사 01이기 때문에 내 저글링, 내 질럿 한 마리 죽을 때 제 저글링은 한 두세 마리 한 번에 막 그 다섯 마리씩 죽어요. 저글링 계속 찍어도 제 질럿이 이거 다 죽어도 이거 제가 이득이에요. 제 저글링 두 방망이 죽거든요. 저는 이거 깨면 돼요. 자 이제 템플러 업그레이드 완료됐으니까 템플러 좀 두 마리 찍어주고 또 질러 또 찍어주고 인구 막혔네요. 제가 이거 파일럿 꾸준히 지는 거를 까먹었네요. 이제 이렇게 정 이러면서 이제 인구 뚫릴 때까지 자원 좀 쌓이면은 확장 하나 먹으면 돼요. 무난하게. 쭉쭉쭉쭉 들어가서 깨요. 그냥. 네, 파일 하나 치워주고 지지 나오죠. 그럼 지지. 상대방이 너무 이제 저글링에 욕심을 냈어요. 이제 1군을 찍고 이제 좀 째고 하면 삼가스 먹었으면 일꾼 좀 째고 해처리 좀 더 늘리면서 오히려 비탈리스크에서 안 뽑고 히드라리스크를 갔으면 제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글린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딱히 당황하지 않고 그냥 질럿으로 그냥 막고 뭐 아니면 프로봇 좀 나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프로봇 나올 때도 그냥 이제 초보분들은 뭐 어떻게 나와야 되나 이렇게 아니라 그냥 빼서 그냥 캐논 근처 혹은 저글린이 있는 그 질럿과 같이 있는 부분에서 그냥 어택 딱 해주면 돼요. 프로보로 그러면 됩니다.